잘하고 막. 네. 자꾸 움직여야 되지 뭐. 네, 자꾸 움직여야 되지. 감독하시네요. 아, 그래요? 움직이시라고? 몇 시간째 밭에서만 계시는 아이고, 할머니, 점심때가 되자 이런 씨가 모셔가려고 하는데 맛있는데. 근데 그때 에이, 이 떡 쪘었다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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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잖아. 네. 반찬국 갔다 언제 그랬노? 아유. 언제 방금 그랬나? 그만 할머니가 이 호미에 손을 다치셨습니다. 백세가 넘었어도 젊은 인군 못지않은 의욕으로 일어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는 물 안 나는 거예요. 언젠 다치지 말고 일해요. 일은 해도 다치지 말고 일이 자꾸 피나고 하지 말고. 덧나지 않게 상처를 치료해주는 유나 씨. 이럴 때는 며느리 손이 약손이죠. 그렇죠. 이거 너무 이뻐. 이건 내봐. 아이고. 아니 그만 주세요. 여기 할머니 밥이요? 네, 할머니 만큼 드세요. 할머니 밥 많고. 나는 이거. 아니 뭐 반일을. 나 이것도 많아. 할머니 이렇게 많이 드세요? 이만큼. 이따 잡수는 거 봐봐. 금방 다 잡수. 이러시네. 사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며느리 윤아 씨는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사건 이후 벌써 7개월 동안 가게는 닫은 상태인데요. 많이 잡수요. 생수를 들고 있어요. 자, 오늘의 특별 메뉴.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인 조기구이입니다. 오전 내내 밭에서 고데기 일하신 할머니 정말 가졌습니다. 꿀맛이겠다라는 생각 들지만 밥풀 한 톨 당기지 않고 깨끗하게 고기를 드셨습니다. 자, 할머니 옆에서 식사를 마치고 물을 찾는 유나 씨. 근데 한쪽 손에 알약 몇 개를 쥐고 계십니다. 약을 드시네요. 사실 늘 밝고 건강하게 보이는 유나 씨에겐 아픔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디가 안 좋으신가. 네. 지난번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할머니. 네? 아주 큰 수술 해가지고 이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 췌장암. 아이고, 췌장암. 췌장암 좀 힘들. 암 중에서는 그게 뭐 나는 전에는 뭐 암 그래도 몰랐는데 그게 제일 무섭고 힘든 병이라 카대. 많이 아프다. 죽을 목숨이 다시 태어났어. 그렇긴 해. 그래도 그래 이제 어머니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아야 안 되겠나? 다행히 일찍 병을 발견한 터라 곧바로 수술한 뒤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하지만 며느리의 병을 처음 들었을 때 할머니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겠죠. 그러셨겠죠. 그리고 그때 어머니 내 병원에 있을 때 죽었는가 싶어 많이 울었다며. 많이 울었어요 그때? 많이 울었지 뭐. 그때가 또 생각났어요. 자보고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 차에 쥐는 어디 가고, 네 화제 이래 있노 싶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그때만 떠올리면 할머니 눈에는 이렇게 눈물이 맺히십니다. 이제는 뭐 걱정 없죠, 그죠? 이제 뭐 다 나아가지고. 그래도 걱정이시죠. 이제 며느리 유나 씨와 40년 가까이 살아온 정자윤 할머니. 한때는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런 며느리니까 일까지 도맡아서 하시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셨습니다. 자, 그날 저녁 윤아 씨가 할머니의 잠자리를 살피시는데요. 어머니 이것도 꺼내 봅니까? 방 뜨세요. 오 뜨시다. 어, 여기는 뜨신데 요는 뜨신데 이것도 말라고 꺼내가 보는 겨. 그래 이런 거 입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네 가끔 이 자식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식들이 이거 만들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고생한다고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입히는 요거 소원에 한번 입히는 무병 장수를 바라며 마련한다는 수인데요. 예. 네. 할머니는 그 바람을 일단 이룰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약도 많이 들여놨다. 내가 못 산다. 이리 놔도 돼. 그래도 이렇게 약을 많이 이어가 이래 해놔 놓이
이게 옷이 좀도 안 치고 이거 깨끗하게 있네. 좀냐 그래요? 어. 수의하신 지 몇 년 됐는데요? 한 20년은 됐다니까. 나는 혹시나 좀 치면 의약고 싶어 가끔은 한 번씩 걱정되디.